오늘은 김유정님 제공으로 리안이 511 다이나믹 에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테두리까지 화이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USB 단자 밑에 있고요. C타입도 있고, 이어폰 단자도 밑에 있는 것 같고요. 먼지 필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상단은. 없지? 설명서를 먼저 봐야겠네요. 변신 케이스라서 이거를 옮길 수 있나봐요. 이거를 여기에다도 붙일 수 있고 이 뒤쪽으로도 붙일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제끼 이거를 제껴서 아 됐다. 이게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져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낄 수도 있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네. 일단 유리 좀 빼보고요. 제껴. 나사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아까 잡아 당기니까 MS 이렇게. 근데 얘도 먼지 필터가 없는데? 이거 먼지 필터 별매예요 혹시? 먼지 필터가 하나도 없네. 밑에밖에 없네. 여기 선전기가 되어 있네. 이 선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로 딱 돼가지고 C타입 있고 3.0 있고 오디오 있고 이게 이제 이게 5V 연동도 되네요. 그래도 프론트 패널선 이게 통짜로 되어 있네요, 통짜로.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앞으로 케이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팍 꽂게. 5V는 선이 3개인데 왜 2개만 나오지, 전선이? 이거는 이거 측면 이거죠, LED. 이거는 뭐지? 이 사타는 뭐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이제 LED에 전원 별도로 연결하네요. 이거는 색깔 변경 신호만 주는 거고, 이것도 빠지고. 하단펜 다르라고 이것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건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제 순행도 다르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뒤집으면은 발은 어떻게 하지? 아, 이것도 빠지는구나. 이 발도 빠지네. 아, 신기해. 발이 빠진다. 발을 빼가지고 위에다 붙이면 뒤집어지는구나.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다. 이 선도 흰색으로 좀 해주지. 이건 바깥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단색으로 할때 밑에 컬러 위에 모드는 이제 레인 움직이는 그런 게 모드인가 봐요. 조립은 그냥 일반 다이나믹과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오호 아또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나? 제끼면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면 요거를 밑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해서 와 쩐다. 이렇게 달면 요선 밑으로 내려가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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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선이 안 보여. 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다행히 스티커로 돼 있네요. 이거 뜯어버려야지. 아또잘 떨어지는 걸로 해야. 이렇게 할 건지, 여기다 달 건지, 여기다 달 건지 물어봤잖아, 내가. 근데 내가 다 이미 파악해놨기 때문에 괜찮아. 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겠냐. 됐죠? 오케이. 요거는 안 이쁘다. 디테일 또 하나 들어갔잖아, 또 여기. 아. 만족, 대만족. 요거는 누가 만드냐에 따라 이 퀄리티가 극과 극이 될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유, 또이 선도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딱 내려와 주네요. 봅시다. 5V가 여기 있고, 10B펜 여기 있고, 펌프펜 여기 있네.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선은 좀 고민해 보고. 잘해주고, 신경 써 주고 싶은 고객들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다제 고객님한테 잘해주고, 신경 써 주고 싶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죠? 고객님은 당연히 만족스러우겠지만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5V RGB 연동되는 거 확인합시다. 짜자자자잔. 깔끔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따 두껍다. 전 이거 아직 한 번도 연결은 안 해줘 봤어요. 케이블을 여기다 껴야 돼서 제가 잘안 꽂아 이걸 안 꽂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보드에 탁 꽂으면 요것도 연동이 된다. 이제 다른 그 이제 앞으로 그래픽 카드가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게 이 앞에보다는 이 옆이나 이 뒤에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나간다. 이게 라이트 키트 발이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5V는 다 전원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라서 전력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상품 설명에 보면은 선 하나도 연결 안 해놓고 딱 사진 찍어 놓잖아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이거? 이 케이스 이제 포인트는 선을 좀 많이 숨겼어요. 선을 많이 숨겼고 지금 여기도 보통 선이 원래 많이 지나가는데 선이 여기 보면 안 지나갔죠. 뭐 이런 거 퀄리티. 여기도 보면 깔끔하죠. 여기도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도 나름 깔끔하죠. 이 안에도 RGB는 그래픽 카드까지 전부 메인보드 5V RGB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에 누가 또 측면으로 혹시 아 이것도 측면 키트 받아갖고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보기에는 기존 리언이 다이나믹하고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조립을 해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이 좋아졌습니다. 이 케이스가 조립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도 여유롭고 이 라이저 보통 키트를 끼면 좀 비좁은 느낌이 있어요.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짐도 좀 덜하고 보통 라이저 키트 끼면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오, 거의 맞네. 거의 맞네.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받침대 안 해도 될 정도긴 하네요. 여기 조립자에 따라서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 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또 공간이 좋아요. 이 공간이. 램하고도, 보통 램에 거의 닿거든요. 근데 램하고도 안 닿아. 요건 한칸 뒤로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한칸 당겼거든요. 일부러. 꺼도 이뻐요. 이게 꺼도 지금 화이트가 돼서 이뻐요. 꺼도. 꺼도 이쁘죠. 이거. 선 정리 한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있어서 대충 해도 돼요. 사실은 이거 있으니까. RGB는 제가 3분벨 쳤어요. 3분벨 쳤는데, 3분벨 쳐도 문제가 없는 게, 전면 RGB는 전원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래픽 카드도 별도로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3분벨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브도 전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여기, 요거 타이 한 4개 들었더라고요. 또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건 유니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죽어. 다 구간구간 해놓은 거예요.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선 정리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쉽게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공간도 막 위에 남잖아요, 이렇게. 선 정리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뚜껑만 닫힐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 정리 해놓으면 이제 좀 편한, 좋은 것도 있죠. 뭐, 나중에 수리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선 정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를 앞면으로 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연출된 그런 컴퓨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을 한다는 거. 일단 저는 조립하기 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아, 이거 왜 샀지? 근데 조립을 해보니까 확실히 기존 케이스랑 다른 점은 있더라고요. 조금 닫으면 이런 느낌. 이거 테두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회사에서 이걸 해주기가 힘든가? 공정을 추구하기가 힘든가 보죠? 앞면도 그리고 이제. 이걸 펜으로 가리면 더 낫긴 하겠네.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